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계속해서 예측 모형, 진단 모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죠. 신경망을 이용한 그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는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예,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만들어 둔 사람이 이게 항상 어렵지. 우리는 쉽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이제 파일을 열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컴이 있는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 결과가 아웃컴이죠. 이 아웃컴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세토자부터 해서 이제 베지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걸 진단해 내는 거죠. 품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베지콜라, 세토자, 버지니카, 네. 이런 품종을 요거의 폭과 길이를 가지고 세개 품종을 분류해 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보더라도 얘랑 조금, 세토자는 쉽게 차이가 나는데 얘랑 베지콜라랑 버지니카는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사람도 약간 헷갈리지만 기계도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집단 1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집단 1을 가지고. 이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리사를 해보면 그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요네 개의 자료는 있지만 결과가 없어요. 이런데 이제 그거를 예측해내서 맞추는 거죠. 맞추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납니다. 세토자 이렇게 막 이렇게 분수해 내는 거죠. 했더니 이제 이게 원래 같은 자료거든요. 그리고 여기 베지콜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세토자가 버지니카가 됐고요. 버지니카가 있는 자리에 베지콜라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예측 모형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이런 식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하고 뭐두 개를 분석 비교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클래스고요. 로우는 이제 이거에 이제 뭐 확률값이라 그럴까? 1번은 세토자의 확률이 뭐 9.99 0.99999 이거는 뭐0 마이너스 6승이니까 되게 작은 거죠. 이렇고 저 뒤에 가면 이제 그게 애매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클래스로 놓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아트 안 되는군요. 이거는 수정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수정 아직 못해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하실 때는 잘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측 모형은 어떤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세트가 있어요. 2018년 자료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잘게 정답을 잘 했다가 다음 2019년을 예측하는 겁니다. 일기 예보를 하려고 하면 과거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트레이닝 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조금 더 발달되면 우리 이제 흔히 하는 그뭐 바둑 두는 거, 그다음에 또뭐 일기 예보하는 거, 그다음 질병을 예측하는 거,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더 발달되면 이제 딥러닝까지 가겠죠. 근데 아직 딥러닝은 제가 아직 만든 게 없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했더니 좀 복잡해가지고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전까지 뉴럴 네트워크까지 해서 이제 예측 모형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툴에다가 업로드 시켜서 다운받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